그 혜영님의 메이크업 중에 네. 제일 또 포인트는 네. 이 라이너는 뭔가요? 어 이거 추천 블러셔다 블러셔 이것도 인스타에서 엄청 핫한 템인데 나 지금 혜영님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서 아 혜영님한테 받았던 대로 받고 있어요 나 누디 가오 아 이름이 가오림 나도 가오림인데 너도 가오림이니?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날이어가지고 좋은 곳에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는데요 바로 환승연의 혜연님 메이크업을 해주신 분을 찾아왔습니다 혜연님처럼 만들어달라고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오늘 제가 소소한 메이크업 팁까지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러보기에 제가 하도 환승연애를 많이 봐가지고 아~ 환승연애 출연자들이 엄청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피드를 봐가지고 너무 재밌죠? 저 원 때부터 봤었거든요 어, 저도요 저도 오, 네. 거기 나가셔서 놀라셨겠다 진짜 놀랐어요 어떡해 저 과몰입해서 두 번 봤거든요 두 번? 유산소를 두 시간씩 타야 돼가지고 아~ 저는 항상 메이크업 샵 오면 선생님들께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그 수분크림 뭐 바르시냐고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샵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근데도 쓰면서 뭐 호불호가 없고 뭐 향적으로나 이런 기능적으로나 제일 순하면서 막 트러블이 안 나는 그런 게 사실 샵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닥터지 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뭐 바르고 뭐 나거나 네. 뭔가 트러블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오 여태까지 한 번도 없으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네. 승무원 분들은 메이크업 받을 때 네. 선호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애교살이나 이런 라인의 속눈썹 이런 거에 되게 집중하시더라고요 항공사별로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톤들이 있잖아요 유니폼 톤 어라 그리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톤인데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쿨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어, 저도 쿨톤이거든요 충격적인 건 쿨톤인데 한동안 웜톤 파운데이션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항상 가면 물어보니까 알려주셔서 알았어요 그때부터 바꾸니 갑자기 얼굴 색이 화사해 보이는 거예요 아 파운데이션 색 진짜 중요하구나 맞아요 그리고 제가 퍼스널 컬러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한테 최근에 만났을 때 들었는데 내가 얼굴이 노랗다 그래서 노란 베이스를 바르면 안 된대요 얼굴 반대를 해줘야 얼굴이 사는 거래요 아~ 근데 우리들이 웜톤이 그거에 맞는 베이스를 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서 저도 좀 신기했어요 아 깔맞춤이 아니라 그 반대로 중화시켜야 되는 네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래요 아~ 퍼스널을 아 그래서 약간 저 약간 황색이거든요 그래서 쿨톤을 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얼굴도 약간 홍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붉은기가 돌기 때문에 뜨지 않는 거지 쿨톤을 했었을 때 제가 지금 바르는 파운데이션 뭔가 이거 좋은데요? 저 그래서 그쵸? 이렇게 메이크업 받고 나면은 다 사는 거 알아요? 이거 뭐예요? 한 다음에 다 이거 뽀아레라고 뽀아레? 오 처음 봐요 저 이거가 요즘에 엄청 핫한 핫해요? 핫하고 좋지? 근데 좀 고가긴 해요 좀 오래 쓰니까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얼마일까? 오 쉐딩 똑같은 거다. 오, 내가 쓰는 건 똑같은 거야. 그 쿨톤 쉐딩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또 혹해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아니 최근에 네. 음영 메이크업을 하고 올렸던 사진 아마 보셨던 사진. 네, 네.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쿨톤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또 많이 느꼈고 쿨톤 계열의 옷을 많이 입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되게 그냥 확신의 쿨톤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을 계속 해왔을 때 네. 컬에도 잘 어울리고 네. 핑크도 잘 어울리고 다 잘 어울리는데 어두운 톤의 컬러만 아니면 다 잘 받는 것 같다. 심지어 혜연님은 본인이 웜톤인 줄 알고 있었어. 아, 환승연애에서의 혜연님의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쓰시는 팔레트 저도 있는데 소름 돋아요. 아 진짜요? 롬앤꺼. 나름. 지금 고민했어요. 지금 혜연님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서 지금 혜연님한테 받았던 대로 받고 있어요. 그 혜연님의 메이크업 중에 제일 네. 또 포인트는 네. 그 눈꼬리가 되게 이렇게 쳐져 있어요. 아~ 되게 웃는 옷상이잖아요. 아, 네. 이렇게 웃으세요. 네. 그래서 눈꼬리를 그걸 좀 살려서 청순하게 오~ 이렇게 해서
눈꺼리를 살짝 내리는 느낌으로 오. 하거든요. 이 라이너는 뭔가요? 어, 이거 추천. 추천이래요. 추천. 처음 말했는데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단지형으로 된 것도 되게 저 좋아하는데 네. 요즘 최근에 오. 이 아이 되게 잘 쓰고 있어요. 팔레트 페인트 라이너 미샤. 여기가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그래서 브러쉬. 오, 신기하다.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오. 그래서 여기서 조절을 해서 그냥 그리면 돼요. 잘 안 번지기도 하고 일단 쓰기도 편하고 슬림해서 갖고 다니기도 좋고. 아니 근데 눈매가 약간 비슷해요 회원님이랑. 아 진짜? 쌍꺼풀이 없을 뿐이지 이런 이렇게 느낌은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중요한 날이에요? 아 저 오늘 그 책 촬영하거든요. 우와. 그래서 책에 들어가는 운동 동작을 촬영해요. 아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는데 겸사겸사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 계속 남는 책에 들어가면은 영영 뺄 수 없는 사진.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무섭다. 와 속눈썹이다. 근데 저는 이거 혼자 해봤거든요. 혼자 해봤어요? 예. 속눈썹을 붙이면 예뻐진다가 각인돼가지고 예뻐지고 싶다 해서 집에 사서 붙여봤는데 저는 삐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뿌리에 딱 붙여서. 네 맞아요. 좌우로 흔들린다고 해야 하나? 뿌리에 딱 닿고 이게 마를 동안은 잠깐 이렇게 가만히 가만 있어야 돼요. 돼요? 아. 네. 마스카라 떠간지게 바르는 뭔가 팁이 있을까요? 아, 저 많은 분들이 네. 마스카라를 돌리면 그냥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쓰세요? 네. 그렇게 쓰세요? 네. 아. 그럼 더 이렇게 덜어야 되나 한번? 덜어서 아. 그 면으로 잘 찾아서 써야 돼요. 이걸 아. 이렇게 덜었는데 만약에 이 옆으로 쓴다. 아. 그럼 이게 이렇게 덜면서 양쪽에 더 양이 많아지거든요. 아. 그 거기를 방향을 대참사. 대참사. 이 마스카라가 뭐 문제가 있어서 처지는 게 아니라 네. 이 양이 너무 많이 많아서 묻어서 그게 무게 때문에 처지는 거예요. 아, 마스카라는 잘못이 없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마스카라를 너무 이 뿌리부터 바르지 않는다. 깊숙이부터 바르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떴을 때 네. 여기 뿌리부터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네. 컬이 시작하는 이 굴곡에 여기부터 이렇게 발라도 충분히 보이는군요. 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불고대도 많은 분들이 면봉으로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면봉이랑 차이가 있거든요. 겉에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면봉은 정말 그냥 나무예요. 나무. 안에가 빨갛게 될 때가 있어요. 응. 그 나무를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1, 2초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 빨간 상태로 되면 그 안에 불씨가 있어서 속눈썹에 그냥 징 이렇게 타요. 아. 그리고 이건 진짜 꿀팁인데 이건 제 메이크업의 노하우인데 네. 요즘 이렇게 카닥카닥 이렇게 잡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똑 뜯기고 뜯기고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아. 그럴 때는 여기를 이렇게 휴지로 중간중간 계속 닦아주면서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떡져서 이걸 지우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이 집게를 불로 살짝 달궈요. 이렇게 대고 있으면 마스카라가 녹아서 얇게 떡진 게 풀려요. 꿀팁이다. 이것도 너무 과하게 달구시지는 말고 이 정도만 해서 살짝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블랙도 있어요. 오! 블랙으로 마지막에 꼬리만 한 번 더 터치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사진은 나와요. 오! 그쵸? 네! 또렷해졌다. 데일리로는 브라운만 해도 되는데 뭔가 더 또렷해 보고 싶을 때는 꼬리 끝부분만 블랙을. 어? 이건 뭐예요? 애교살? 약간 이거는 컨실러? 컨실러처럼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빛나는 섀도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오 자연스럽게 유지력이 더 높아지고 예뻐요. 좋아요. 이거 사야지. 색깔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 컬러를 선택했어요. 블러셔다. 블러셔. 이것도 인스타에서 엄청 핫한 템인데 유드라고. 이 블러셔 하는 위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얼굴형마다 다르죠? 완전 다르죠. 아 완전이구나. 얼굴형마다 다르죠. 저는 어디에 하면 돼요? 일단 여기 광대가 네. 여기가 뾰족하게 나오신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 위주로 하면 되는데 튀어나온 이 광대 부분에 너무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게 조금 더 어려 보이면서 더 생기 있어 보이게. 그리고 광대가 예쁜 광대여가지고 되게 포인트 주기 좋은 이 위치를 잘 기억해놨다 해봐야겠어.
위에는 색감을 그렇게 많이 엄청 많이 넣진 않고 그리고 눈꼬리는 살짝 처지게 해준 다음에 속눈썹에 포인트를 주고 언더 마스카라 완전 살짝 해주고 삼각존에는 약간 눈이 좀 트여 보이는 정도로만 너무 이제 삼각존을 꽉 채우는 느낌으로 하면은 그 혜연님의 청순한 느낌이 좀 많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주고 애교살 해주고 언더 그려주고 그렇게 해주면 완성! 네, 강아지 눈에 완성됩니다. 페리페라? 이거 베이스로 네 좋아하는 페리페라가 베이스로 좋대요. 베이스로 잘 애용하고 있어요. 오 누드 누드 가머리 나 누디 가머 아 이름이 가머림 나도 가머림인데 너도 가머림이니?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제 혜연님의 메이크업을 해주신 선생님께 메이크업 받아봤고요. 한번 샵 소개도 해주세요. 저는 혜연님의 메이크업하는 순수의 박현학 원장이고요.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혜연님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기 은비님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저 내돈내산이에요? 광고예요? 영수증 첨부해요. 안녕. Everybody will be on me. Wanna join me when I take a shot? I'll be the center of attention like I was some kind of astronaut. Cause I'm shooting for the moon tonight. And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some stupid party. Tear the ceiling down in front of everybody. If someone's pouring up a drink, I'm calling shotty. I'm gonna find a crown so I can put it on me. Swinging from the chandeliers, I won't be sorry.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into this party. I'm just imagining that waiting to happen like